촛불집회 나가셔서 좀 들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기회를 보겠습니다. 참석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예, 뭐 기회를 봐서 한번 기회가 되면 저 참석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통화는 하셨습니까? 혹시 하신다면은 앞으로 어떤 말씀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예. 저 일정을 청와대하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예. 추운 날씨가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아주 눈 녹듯 마음도 녹고 지난 10년간 쌓였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고향이 제일 좋다. 우리나라가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은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모두 순조롭게 숨을 합쳐서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피에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람의 인격이 존엄이 존중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